아, 이제 AR 모드. 저는 지금 이 크로마키가 이제 없는 데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 뒤에 배경에 아무런 크로마키가 없이 이렇게 되는데, 한번 이쪽에다 보여보면 저는 이런 카메라로 책상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죠. 거의 가상을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을 AR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씬은 이렇게 만들어 봤고, 거기에 이제 파워포인트들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파워포인트를 켜주면은 파워포인트가 보이게 되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똑같이 왼쪽을 누르면은 커지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때 보시면은 이 화면이 제 위로 약간 앞에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키우고 줄이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줌이 있고, 줌으로 올라가서 가게 되면 줌 화면이 또 올라오게,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PPT와 줌을 활용할 때에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바꾸는데, 이때 아까 한 거와 유사하지만은, 이렇게 만드는 것을 AR 스튜디오다. 학생들이 화면을 어느 정도는 볼수 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컷으로 넘어가게 이제 하는 것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리면서 나가긴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방식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쪽을 가서 타이밍 세팅 방식은 이 안에 그 화면에서 제가 이쪽 화면에다가 이제 지금 걸 보여드리면은 이런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요게 이제 장면 전환 오토 씬 체인지라고, 또 마우스 클릭을 할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게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고, 이쪽에 가면은 여기에 보면 트랜지션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꽤 시간이 높게 돼 있죠. 이걸 제로로 하면 컷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 키보드가 여기에 저뭐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 조정을 못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애니메이션 효과나 이거 돌아갈 때 가리는 거나 이런 것을 다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그 AR 모드냐, VR 모드냐, 파워포인트를 보이느냐, 이런 스위치냐, 이런 것은 갖게 되고, 이쪽에는 이제 줌 환경 같은 것을 보여주면 되니까, 줌, 또 뭐, 하이브리드 캠퍼스, 이런 것들을 다 보이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화면은 정말 그 무크 강의지만은 스튜디오에서 한 것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멋진 스튜디오 할수 있다. 차이점은 장면장 똑같고 다 하는데, 이제 그 선생님을 이렇게 잡을 때이 화면이 원래 그 잡았던 것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크로핑을 시켜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핑 펑션은 여기에 가서 이쪽 화면에서 볼 때에 여기 안에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 제가 딴 데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만은, 이 안에 액터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은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레임에 가서 지금 그 레인지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제가 만약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은 좀 바꿔야 되게 되죠. 그런 것이 이 안에서 바꿔져서 이 프레임을 이렇게 바꿔서 레인지를 주고, 여기에 그 thickness 이 양에 따라서 그 바운다리가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thickness가 어쨌든 해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식에 의해서 강의를 크로핑을 해서 붙였을 때 크로핑 스케일링 방식 하게 되면 우리는 완벽하게 멋진 스튜디오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서, 그동안에 비싼 스위치 믹서도 못했던 기능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어떠한 방송에 나온 스위치 믹서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 클릭으로 여러분 강의를 만들 수 있는 이 내용, 파워포인트를 넘길 때도 이 클릭만 하면은 넘어가고, 그런 방식에 의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장비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컴퓨터하고 카메라 연결하고 오디오 마이크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동식으로는 고성능이 돼 있고, 어디든지 선생님 방에 이거 설치되면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앞에 나오고, 거기에 이렇게 그 대면 수업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가상 공간에서 만나게 되고, 선생님은 그 학생들 앞에 보면서 강의하고, 학생도 선생님이 선생님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처럼 보게 되는 그러한 수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M스튜디오의 AR 모드로 어디든지 강의실에서도 크로마키 없이도 만들 수 있는 기능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